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벤쉬입니다. 플라스 오브 이터니티 2 데드파이어 리뷰. RPG 전문 웹진 게임 벤쉬가 플라스 2를 리뷰했습니다. 캐릭터 육성 부분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스킬의 범위도 확장됐고 다중 직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캐릭터를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가 더 중요해졌고 그만큼 같은 직업 내에서도 캐릭터 빌드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메인 퀘스트 라인이 군도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미끼 역할에 그칩니다. 리뷰어는 플라스2를 70시간 플레이해서 엔딩 받는데 메인 퀘스트는 그중 약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게임은 군도 곳곳의 사이드 퀘스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이드 퀘스트는 준수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드 퀘스트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놓여있을 뿐이고 많은 수가 세계관을 풍성하게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플라스 1탄에서 멋진 세계를 구축해놓고 2탄에서는 그것이 그냥 던져져 있습니다. 그저 1탄에 등장한 신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불러 헷갈릴 뿐입니다. 또 베일리안 무역회사와 왕립 데드파이어 회사의 실질적 차이점은 퀘스트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뿐이기에 이 점도 흥미가 떨어집니다. 로맨스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플레이어와 동료 사이에는 아무런 케미스트리가 없습니다. 데드파이어 그래 품질은 1탄에서 퇴보했습니다. 옵시디언이 멋진 그래픽과 성우 녹음에 신경 쓰느라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투여할 돈과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은 시나리오가 얄팍하더라도 전투가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데드파이어는 그마저도 아닙니다. 전투가 너무 쉬워서 순식간에 지루해졌기 때문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쉬워져 나중엔 그냥 학살하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건 1탄에서는 있을 수 없던 전개였습니다. 옵시디언의 게임 철학이 달라진 걸까요? 해상 전투는 더 이상합니다. 적 함선을 공격해 침몰시킬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백병전을 벌이는 게 보상도 더 많으니까요. 리뷰어는 자신의 평가가 많은 부분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메타크리틱 점수가 높은 걸 봐서 다른 리뷰어들은 재밌게 즐긴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옵시디언이 사후 지원을 계속 할 테니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더 나아질 거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포탈2의 작가 제이 핑커톤이 밸브로 돌아오다. 밸브를 떠났던 포탈2의 작가가 밸브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하프라이프3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오늘 하루 무료인 멀티플레이어 핀볼 게임 카바운스를 해보자. 카바운스는 여러 장르가 혼합된 것 같은 3D 핀볼 게임인데요. 지금 스팀에서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일지 궁금하면 오늘 기회입니다. PC게이머입니다. 베네딕트 스나이더의 사이버펑크 아트가 루이너의 참혹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다. 작년에 출시된 액션게임 루이너는 사이버펑크 장르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각색해 선보였습니다. 게임은 2091년 아시아 메트로폴리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아키라 스타일의 오토바이와 초밥 가판대와 네온사인과 카타나와 가죽옷 입은 여인들과 일본말과 한국말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장면이 멋진 사운드 트랙과 결합해 매끄럽게 구현됐는데요. 이 일을 성공시킨 게 바로 루이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네딕트 스나이더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을 했습니다.